진짜 힘들다. 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그동안 출연진들 이제 토너먼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대진을 어떻게 짰냐면 저를 이기셨던 윤성수 씨가 이제 올라가 있고요. 승패, 골득실 다 따져가지고 2등이 이동인 씨더라고요. 이동인 씨랑 윤성수 씨랑 두 분이 올라가 계시고, 그분들은 이제 오늘 이기신 분들하고 다음에 올라가서 게임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세 분에서 3판 2승제로 7점씩, 동률이 나온다면 골득실로 해서 두 분이 올라가는 걸로. 비참하게 한 분이 떨어져 있는 걸로. 어쩔 수 없습니다. 세 분이라서. 순서는 일단 그 정성조 선수가 세 분 중에서는 1등이니까 성조 선수가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네. 선수를 지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무래도 용준이 형이랑 먼저 해서 이겨보자. 살살해. 우선은 저보다 한참 어리고 제가 사실 지금 육아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불구하지만 도전의 정신으로. 아이고 또 그런 소리를 또. 육군 병장 출신의 마인드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파이팅! 잠 못 자고 온 거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고민 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기에 어제 걸려가지고. 저 시험 기간 시험 기간 코로나 없죠?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시험 기간. 사실 제가 힘이 부족한 편이라서 동윤이 형은 워낙 이렇게 장사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수 형 쪽으로 가서 하면 좀 더 재밌는 경기 할 수 있을. 저도 재밌는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은 뭐 누가 올라오셔도 제가 하지 않을까요? 성수 쪽으로 가서 일찌감치 체력 있을 때 끝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이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으니까 1대1이랑 또 5대5 농구는 너무 다르니까요. 사이즈랑 힘 부분에서 이제 의성이가 아무래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조심스럽게 제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접수할게요. 저 취소할게요. 부담 갖지 말고 하지 마. 잘 할게요. 괜찮아? 펄펄펄. 찢어지지 않았다. 어디 맞았어? 여기 머리. 봐봐, 동규. 봐봐. 괜찮아, 찢어지지 않았다. 일단 괜찮아. 형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미안. 괜찮아요. 아이스 좀 있다. 자, 안다시게. 와, 탔어. 1대0이요. 아우씨. 2대1이요.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오케이.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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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5 4 3 2 와 씨. 아, 진짜 힘들다. 아. 걸려도 딱 여기만 넣어. 상관도 상관도. 바로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어요. 좀 쉬어요. 형 좀 예우해 주세요. 시작할게요. 네. 오. 성조가 슛이 엄청 좋아졌어. 옛날 슛이 없어. 어. 선수야 선수. 오. 체인지 체인지. 와, 힘이 너무 세. 자, 스틸에서 터치해서 공이 나가면 체인지 할게요. 네, 대신에 살아 있으면 그냥 살아 있으면 그냥 하는 네. 거고. 할게요. 잠도 못 잔다. 막 어지러우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 다리 풀린 게 보여. 네. 아, 농구는 제 나이 먹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 탔어. 오, 오케이. 굿. 아유, 아이고, 집중력. 저게 하나도 안 들어가네. 슛, 슛. 3 대 2. 어, 오케이. 3 3. 3 6 3 게임 포인트. 아, 성준아, 다시, 다시. 잘했습니다. 수고했어. 아. 첫 드리블에 말려가지고. 아직 한 게임 더 있습니다. 네. 아, 우선은 한 게임 이겼으니까, 조금만 체력 안배하고, 동호회에서 비선출로서 가장 빠른 이희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